지금 오늘은 그 우럭, 식단 우럭을 터집내서 소금물에 담궜다가 거기다 이제 물기 뺀 후에 전분가루를 묻혀서 이제 우럭 냉이 튀김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냉이도 녹말과 묻혀가지고 살짝 튀겨내는 그런 지금 냉이 우럭 튀김이에요. 아주 아삭하게 맛있게 튀겨졌네요. 80년 사이로 전분가루 듬뿍 넣어가지고 전분가루 듬뿍 넣어서 전부 차리하고 좀 담은 면적들이 다 바삭바삭하게 생선 우럭 냉이 튀김을 아주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. 생선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상 먹으면 암이 안 걸린다고 그러죠. 항암에도 좋고 단백질 육식에서 얻은 단백질보다 생선에 얻은 단백질이 건강에 더 좋아요. 소화지방산도 없고 생선 먹기를 권장하죠.